자, 막말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자, 어제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막말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죠. 이와 관련해서 좀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정미경 최고위원의 그 발언입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시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척 갖고 이긴. 자기들 스스로 나라 망가뜨리고 외교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 이름을 올리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뭐 관련 이 발언이 뭐 굉장히 뜨겁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김민지 기자, 한국당은 저 발언과 관련해서 뭐 입장을 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저 말이 막말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막말에 해당하지 않고 혹시라도 이게 막말이라고 보도가 나갈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반론 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 세월호 한척으로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보다 낫다.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이건 할 수 있는 말이다. 막말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최고위원 중에서는 사실은 서열 2위 최고위원입니다. 정미경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조금 단어를 조심해야 써야 될 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세월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 세월호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정말 죄 없이 쓰러져 간 우리의 젊은이들의 그 암울한 우리의 그 과거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이쪽에 비아냥거리는 도구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특히나 한국당 같은 경우 지난 차명진 전 의원이 또 세월호 관련해서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큰 그때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또 최고위원인데 정미경 의원께서 예.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로서 가져오는 논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이라는 단어도 대통령이 외교를 망쳐놓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말을 이루면 동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대통령이 외교를 망쳐놓다까지 하면 됐을 일을 그래서 대통령이 싼 배설물을 치워라라는 이야기는 공식 해석상에서는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본인의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댓글을 인용한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같다.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거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됐는데 이런 것이 있다. 참 이런 발언, 이런 댓글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 댓글을 소개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저 말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댓글을 소개했을 뿐 비하 의도는 없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려 댓글을 인용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데요. 서정국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권이요. 네. 보통 본인이 하면 무조건 이게 촌철살인이고 남이 하면 이게 무조건 막말이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자꾸 이게 막말에 좀 기준이 필요하다 봐요. 제가 보기 그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세월호 유족들에게 직접 비하하면 그런 막말이 맞아요. 유족들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또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비판한 건 저는 막말이 아니라 봅니다. 네. 근데 정미경 최고위원의 말은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준 건 사실이고, 특히 그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댓글 하나를 인용해서 이용한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배설물 운운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결자 해지해라. 결자 해지. 이걸 이게 재미있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가짜뉴스도 아니고, 뭐 저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는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네.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지, 예. 이걸 무조건 이게 막말로 매도하는 건 잘못됐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정미경 최고 발언은 어떻게 문제인가 보시나요? 예,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미경 친구는 그냥 뭐 어떤 그 뭐 그 저기 하죠.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어제 미디어 TV에서 막말 아니다라고 한 것은 어떤 경위로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한국당 지도부도 뭐 명료하게 뭐 이제 답변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박 의원님은 좀 또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막말이 아니라는 말이 막말 같은데, 그게 한국당이 온 국민에게 막말 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말만 막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월호라는 국가적 참사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고요. 그 세월호를 이 예로 들어서 대통령을 비판한답시고 저렇게 하는 발언조차도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외교상의 실책이나 책임이 있다 한들 그걸 어떻게 대통령 이상 배설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때문에 저걸 두고서 막말이 아니라고 비호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당의 어떻게 보면 이 한국당이 전혀 우리 국민들의 이런 감수성을 좀 못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스스로 막말 내성이 갈수록 이게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말은 막말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단계에 빠져든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정치 언어가 계속 이렇게 가서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은 좀 너나 할 것 없이 이 반성하고 좀 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인지 기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요, 뭐 약간 좀 목소리가 약간 좀 엇갈리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까 영상으로도 확인하셨다시피 지도부는 약간 좀 뭐 즉답을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그 발언이 이후에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하게 우리는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좀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요, 당 뭐 애매모호한 당의 입장과는 달리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신 그 맥락은 나름대로 자기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는 뭐 이해는 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인의 숙명. 이라는 게 정치인의 말은 자기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렇죠.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은 적절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 김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당에 지금 막말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건 저는 뭐 개인적인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랑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경욱 의원의 저 이제 입장이 저는 당내의 좀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나가겠다. 여러 어르신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나가겠다. 아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강하게 나가겠다. 그다음 밑에가 좀 더 이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데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못 잡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내가 아무리 욕을 먹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해도 우리를 안 찍으면 나라가 망할 걸?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지금 마치 보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내가 아무리 실정을 하고 경제가 망하고 외교안보가 무능으로 파헤쳐도 자유한국당이 싫으니까 나를 찍을 거야라는 오만함이 지금 그게 달해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은 내가 아무리 싫어도 문재인 실망하면 나 찍을 거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두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실망감 경쟁이라고 할까요? 아하. 누가 더 실망하는지 보자. 내가 더 실망, 덜 실망스러우면 나를 찍지 않겠니? 예. 저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극한으로 자유한국당을 보고 몰고 가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일각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는 변화하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못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게 자명하다? 그렇지 않죠. 네. 나라가 망해도 자유한국당이 그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예. 또 받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부분이 막말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봐요. 서정욱 변호사. 예. 자꾸 이게 그 한국당만 막말 이게 프레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막말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게 편가르고 국민에게 정오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게 그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아하. 또 이게 보수를 불사르겠다. 또 이게 토착 외구다. 또 이게 나경원 대표 보고 뭐 나베다. 이런 게 막말이지. 아하. 이런 이게 비판보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말은 이런 이게 말에 비하면 이거는 이게 오히려 현 정권의 그 대일 정책을 비판한 이런 예.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막말의 개념 잘해서 너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거는 무조건 촌철살인이고 남의는 막말이고 이게 내로남불의 표현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